집에 안 가고? 여기 뭐 내 집 아니야. 오늘 방송 너무 잘 들었다. 우리 역시 어머니가 떨지도 않고. 떨 일이야? 나 갈게요. 홍유리 껄떡댔지. 그런 표현 쓰니까 안 어울린다. 검색해봤더니 전형적인 아나운서 얼굴이더라. 검색까지 했어? 노골적으로 작업 멘트 날리길래. 말 잘하듯? 응. 근데 저기 그 작은 누나 누가 소개 좀 시켜달라는데 그럼 큰 누나가 서운해하겠지. 뭐 하는 사람? 조선중공업 상무. 몇 살? 쉰. 아이치. 왜? 관리 잘해서 40대 중반으로 보여. 돌싱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 뭐 당연히야? 근데? 뭐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다 괜찮아. 왜 이혼했대? 애 교육 때문에 와이프가 미국 갔는데 에레슨 선생님이랑 사랑에 빠졌대나 봐. 36 총각. 그런 총각을 소개시켜줘. 늙은 돌싱 말고. 작은 누나 내일 모레 쉰이야. 언니들 나이만 50줄이지 생체 나이는 40대다. 난 20대고. 그럼 내가 한 열몇 살 연상이랑 사귀면 환영하겠네? 말 꺼내지 마. 내가 들어도 별로야. 아, 그럼 이렇게도 늙을 거야 다 같이? 화려한 싱글이 낫지 후줄근한 영감들 데렸다 뭐해? 누나들도 이제 폐경되면 늙을 거 아니야. 우린 악착같이 관리를 하지. 그리고 애를 안 낳아서 일반 아줌마들하고는 좀 달라. 세월엔 장사 없대. 그리고 난 누나들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고. 풋풋한 싱글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더 좋지. 글쎄 풋풋한 싱글이 어딨냐고. 나부터 30대보단 20대가 좋아. 걱정 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랑 어울리는 연분 있을 거야. 가자. 그런 남자 두 트럭 데리고 와도 언니들 노땡큐야. 네. 집에 들어갔대요. 가요, 형님. 언니가 눌러요. 누구세요? 박주리 씨 댁이죠? 네. 좀 만나러 왔거든요. 무슨 일이신데요? 용건이 있어서요. 스카우트제인가? 누구세요? 오금성 씨 동생이에요. 올케 언니 데리고. 저기 나가서 얘기하시죠. 아니요. 여기서 얘기해요. 박주리 씨 어머니 되세요? 네. 나가자고요. 왜 그래야 해요? 판단하게 생겼구만. 꼬레 인물값 하느라고. 무슨 일이에요? 밤에 남의 집 와서. 마실 것 좀요. 일단 앉을게요. 이 시간에 뭐 목말라 왔겠어요? 남의 집에? 앉지?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셨어요? 누군데 남 자식 교육 타셔, 어린 아가씨가? 댁따님요. 우리 오빠 만나고 있어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만나는 거고. 사실대로 얘기해보죠, 본인 입으로. 못해요? 말 안 나와요, 차마?
어제도 우리 오빠 만났죠? 청구 오피스텔 1202호. 저녁 6시부터 10시 20분까지. 무슨 얘기야? 우리 오빠 이 여자 때문에 가정 깨겠대요.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면서 얘기하는 사이에 가정 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님 지금 밥 한 술 못 넘기고 있어요. 같이 와봤자 누구 하나 쓰러질 것 같아서 우리끼리 왔어요. 사실이야? 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기집애야? 어떻게 미친 거 아니고! 한시반 기집애. 너무 기막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시아버님 하시면요 법대로 하라고 하실 거예요. 간통죄 말만 들어도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말 좀 해보세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엄마도 눈에 안 보이나 봐. 가정교육 안 시키셨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완전. 해봐요. 뭐 부네요? 어쩔 건지 답 듣고 갈 거예요. 오빠한테 들어요. 오빠한테 떠넘기지 말고! 잘한다, 잘해. 아버지가 지하에서 이거 하시면. 끝낼 건지 아닌지만 말해요. 앉아.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이게 생각할 문제인가? 죄 지어놓고 뭘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일 당했다면 어쩔 건가?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뭐요? 안 붙잡아요. 싫다는 사람 붙잡고 살아봐야. 아이고 터진 이 무릎.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만나. 네가 뭐가 부족해서 미친 거사. 그래요. 나 미쳤어. 사랑하면 미치게 돼. 사랑하러? 사랑도 여러 가지거든. 불륜도 사랑인가? 많고 많은 총각들 다 놔두고 왜 임자 있는 우리 오빠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랬다고.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지. 해봐. 해보고 얘기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조건, 나이 다 떠나서 그냥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감정. 그거? 사랑 아니야.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거지. 사랑이 그렇게 지순하고 고귀한 거면 상대 잘 되게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못 헤어지겠다는 얘기네. 끝낸다는 얘기할 때까지 우리 못 가요. 빌어 우선.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얼키 언니 대신해서 왔어요. 동서가 직접 올 걸 그랬어. 좋게 얘기할랬더니. 그러게요. 부르죠 뭐. 몇 날 며칠이 걸리든 결론 날 때까지 여기서 다 같이.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다신 못 만나게 할 테니까 절 봐서. 놀고 있네. 본인 생각이 중요해요. 다리 몽댕이를 꺾어서라도 못 만나게 할 거예요, 다시는. 약속할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딸 뭐가 이렇게 바빠? 둘째 오빠 버린니 수습하느라 바쁘지. 어떻게? 설득시켰어? 오빠, 여자 있어. 누구? 35 모군. 잠깐만. 어, 미지야. 시광출판사 대표, 아빠 친구분이신 거야. 그래? 다행이다.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 아빠가 친구 팔고 막 해가지고 집주소만 겨우 땄대. 절대 우리 아빠 얘기하면 안 돼? 걱정 마. 불러줘. 아니, 찍어줘.
소변 참으면 병 되는구만. 엄마 어떻게 됐어? 인터뷰? 얘기했어. 부탁한대 동생한테. 그래서? 큰올케 막내올케랑 쳐들어가서 아작을 내줬지. 머리 끄드르고? 아유, 천황식품 딸 며느리가 차마 그럴 순 없지. 우린 손가락 하나 안 대고 그 엄마가 딸 죽살나게 패는 거 감상만 했어. 오늘 난리 부르스가 났었다. 뭐? 살기 또 발광했어? 글쎄, 고개 유부남을 사귀고 있었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녁 때 그 집에서 쳐들어와가지고 혼란 뜯겼어? 내가 흠씬 패줬어. 그동안 미운 짓 한 것까지. 깬다 정말. 누구랑? 꽤 있는 집인 모양이야. 아니 똑똑한 척은 혼자다 하더니. 내 말이. 앞으로 뭐라고 주둥이만 놀려봐라. 기어들어나 보다. 응. 이리로 갔었겠지. 대추차. 여행 가게? 계곡 좋다고 해서. 나도 데려가라. 누나 혼삿길 막히라고. 잘생긴 연하랑 연애한다고 소문나면은 오히려 내가 열려. 맞아. 무슨 숨겨진 매력 있나 하고. 저기 마마야. 그 청랑 한의원 막내딸 한국신문 기자거든. 너 인터뷰. 아유 됐다 그래. 우리가 신세 많이 졌잖아. 나 냄새 못 맡는 것도 사고기가 지어준 약 먹고 고쳤고. 얘 입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 아니었어 봐. 진짜 그 집 부탁은 거절하면 안 돼. 공진단도 그 집 건 진짜야. 너 대학교 때 허리병.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돌아가신 원장님이 고쳐주셨잖아. 사진 안 찍어도 된대. 그냥 작품 얘기만 해달래. 어? 거기만 해주면 다른 신문상 다른 데 물 먹으면 이것 봐라 하면서 보복으로 완전 긁어대. 네가 연예인처럼 인기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좀 긁어대면 어때? 아니 우리 황 작가님이 그런 거 신경 쓰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면서? 그냥 최소한 몇 마디만. 인간은 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지. 받으면 줄 때 있고 주면 받을 때 있고. 맞아. 아, 그럼 사생활 질문 말고 작품 얘기만. 그래. 아, 네가 뭐 감출 사생활이나 있냐 이 범생이. 나도 모르는 거야. 너 호박실에도 까먹으러 올래? 그냥 전면에 사진이 대본장만하게 실어서 인터뷰하면 뽀대나고 좋을 거구만. 이왕 하는 거.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엄마 인터뷰 오케이 했대. 사적인 질문 말고 작품 얘기만. 우리 딸 특종하겠네. 엄마 최고. 앉아봐. 너 잘 보여 여자로서. 내가 사위감으로 찍었거든.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문장구 너무 요란하게 치세요. 물이 사방으로 다 튀어요. 누구한테 아줌마래?
야리고 지롤이야? 말해줘도. 정말? 네. 어떻게 뚫었어? 인맥 다 동원했어요. 이야, 우리 지영이가 드디어 특종을 하는구나.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아, 너무 궁금하다. 늦어도 5시 반까지는 넘겨? 네, 충분해요. 왜들 나와서 뻗치고 섰어? 한가해? 아, 청주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피곤하시죠? 박지영 기자예요?